자,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오늘 홍보팀이 현장 좀 몰아서 영상 다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은 거 많으니까 찍으라고 해서. 자, 오늘은 증평의 할라 비발디 아파트 30평형대, 33평형대 아파트를 인테리어하고 있는 좀 현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지금은 철거와 설비 정도만 끝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잠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입구 현관문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현관문을 이쪽으로 옮기는 형태로 한 겁니다. 당연히 현관문은 신규로 준비를 할 거고요. 큰 바운다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마감선 나오고 나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탄성 코트 작업이나 다른 부분들 다 들어갈 거고요. 천장이나 다른 부분들 많이 뜯어놨죠? 이 집은 좀 증평에서는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저 무몰딩입니다. 예, 몰딩 자체를 없애서 마이너스 형태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무몰딩 형태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시면. 그래서 핸디 작업이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바닥 보시면 바닥에 원래 할라비발디 특유의 신발장이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좀 메꿔서 바닥을 잡았어요. 신발장은 이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또 여기 들어오실 건축주분이 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는 벤츠를 좀 넣어드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행인이라고 하부에 조명까지 다 넣어드릴 생각이고요. 천장을 다 부셨어요. 아, 좀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천장 형태도 좀 꿀렁꿀렁하고 마이너스를 잡기 위해서 목공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현장 영상 보시면 나오시는 저희 목수 반장님, 손준서 반장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그 현장을 굉장히 많이 잡는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다른 팀하고는 틀리게 올 직영을 씁니다. 설비팀부터 목공, 타일, 필름 뭐 할 거 없이 모든 현장들의 팀들이 증평에서 오셔서 작업하시는 팀이 없어요. 증평의 작업팀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원래 본사가 대전이라 대전에서부터 저희가 수급을 저희 팀들을 맞춰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니까요. 약간 양해나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은 없습니다. 확장은 없고 중간에 폴링 도어 접이식 도어로 저희가 분할을 좀 줄 예정이고요. 조명도 이쁜 거 달고 탄성 코트도 바를 예정입니다. 뭐 특이한 거는 뭐 간접등 라인 구성이나 다른 것들을 만질 거고요. 좀 무몰딩이라고 해가지고 등들이나 3인치로 좀 이쁘게 꾸밀 수 있는데 이 집은 특별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조광도를 좀 밝은 거를 좋아하시는 집이라. 자,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기역자 형태에서 조그만한 디귿자 형태였었는데 여긴 아일랜드까지 완전 크게 이쪽에는 또 인덕션을 타공해서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구간까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천장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마감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 안쪽 구석구석은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은 보여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3일 아파트 한번 가가지고 특이한 공사를 했더니 고객분들이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증평 3일 아파트 같은 경우 구조는 3일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욕실 안에 조만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그때 그분들도 두 분이서 사시는 건데 그 영상도 아마 올라갈 건데 저희 팀들이 너무 바빠서 영상 작업할 시간도 거의 없어서요. 그 올라갈 건데 방 하나를 포기를 하고 방 하나를 전실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냉장고 뭐 세탁기도 들어갈 수 있게끔 배관 공사를 전체 다 쭉 해놨거든요. 뭐 그런 설비 공사까지 해놨는데 나중에 보여주시면은 영상 3일 아파트 영상 여기에 띄워주시려나? 3일 아파트 영상 혹시 좀 찾아서 봐보시면은 3일 아파트 이제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으신 분들은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좋습니다 라는 좋은 결과물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배관 자체나 다른 부분들 여기는 세탁실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요. 제가 배관을 신설로 지금 꺼내놨어요. 마지막 설비 작업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이렇게 꺼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호스나 다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세탁기를 이쪽에다 놓을 예정입니다. 두 개로 건조대까지 쌓아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으로 딱 폭을 좀 맞췄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고요. 뭐 이 현장에 대해서는 따로 많이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집은 몰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 문선 몰딩이나 다른 부분들 문 옆에 몰딩이 있는 거를 문선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잠깐 한번 따라와서 보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선 몰딩들이 전체 다 있었는데요. 이런 몰딩들을 전체 다 제거를 하고요. 9mm 문선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상부가 몰딩이 없기 때문에 몰딩을 최대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부분에 이제 MD로 다시 잡아가지고 9mm 문선으로 잡고 필름을 덮을 예정입니다. 현장 굉장히 이쁘게 나올 거예요. 또 제 지인 현장이기도 한데 이거는 바쁜 와중에 좀 잡았습니다. 여기도 좀 특이해요. 베란다 이제 앞에 발코니 안에 중문이 있었는데 중문이라고 하면 그렇다 샤시가 있었는데 샤시를 전체 다 뜯어냈습니다. 샤시를 뜯어내고 이쪽을 벽체를 만들어서 여기도 두 분이서 사시는 거라 여기는 옷방을 이렇게 개조해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현장 만드시고 나면 우와 하실 수도 있어요. 방 하나를 포기하면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현장 다 완성되고 더 이쁜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현장 또는 다음 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인건축개발의 김인철 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카!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